재방송해야 되겠네. 21위였죠? 보자. 아까 막 옆에서 막 하는 거 보니까 난다 알아요. 막 이런 분위기 있던데. 오케이. 오, 3200점이나 나왔어. 오케이. 자, 그래서 하루, 데이, 쓰는 방법은? day. 그렇죠. 그래서 ay가 무슨 소리 내고 있다? 에, 이 소리 내고 있죠. a가 가진 세 가지, 아, 네 가지 소리는 에이, 에. 아, 중에 에 됐고요.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뭐였더라? 그렇지. i, e, 짤막. i하고 비슷하다 했죠. i는 i, e, y는 i, e, 짤막.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자 민준아 잠깐만 아 잠깐만 민준아 목소리 전혀 안 들리는데 공부하고 있니? 목소리가 들려야지 공부를 하는 거야. 너꼭 말을 해. 소리 내서 읽어. 소리 내서 안 읽으면 큰일 나. 그래서 해리 플레이 쓰는 방법은 그렇죠. A 소리 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뜻일 땐 하다시 이런 뜻일 땐 이름씨죠. 민준씨 니가 소리 내서 따라 읽으란 말이야. 예,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손톱 막 예쁘게 꾸미고 손톱 막 예쁘게 꾸미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지? 요 밑에 1층에도 있는데 그렇지. 손톱 예쁘게 막 꾸미는 걸 보고 뭐라 그래? 네일 아트라 그러지. 네일 아트. 네일 아트. 네일이 손톱이고, 아트가 예술을 아트라 그러죠. 그래서 네일 아트 할때 네일이 이 뜻이에요. 못이란 뜻도 있어요. 이런 뜻일 땐 무슨 시고? 이런 뜻일 땐 아다시. 됐습니까? 손톱 네일이야, 손톱 네일. 됐습니까? 기억이 안날땐 바로 붙이자 그랬죠. 이제부터 엄마 손톱 네일 깎기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손톱 깎기 주세요 하지 말고. 뭐라고? 엄마가 달라 그럽니까? 그럼 엄마 보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엄마 이제부터 손톱 깎기 달라 그럴 땐 손톱 깎기 어딨니 하지 마시고요. 손톱 네일 깎기 어딨니라고 말하라 그러세요. 알겠습니까? 이제부터 집에 있는 손톱 깎기는 다 손톱 네일 깎기야. 손톱 네일이니까. 네요. 손톱은 네일 깎아야 되나봐. 재미없죠? 미안합니다. 그 다음, 회색은 그레이. 쓰는 방법은 G R A Y. 그쵸? 그 array죠. 그레이. 오케이. 그 다음엔 클레이. 그쵸. 이거는 뭐, 자, 어떻게 이렇게 잘 기억이 날까? 어디서 클레이란 말 많이 해보고 듣고 했죠? 그쵸. 어디서 많이 해보고 듣고 했어요? 그쵸. 맞습니까? 아이 클레이 불면서. 클레이. 쓰는 방법은? 그 다음엔 Y죠. 클레이. 오케이. 자, 점토 클레이가 잘 기억나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면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손톱이라고 하지 말고 손톱 네일이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많이 쓰면 기억이 되겠죠? 클레이. 클레이. 그 다음에 쟁반은? 트레이. 그렇죠. 쓰는 방법은? 오케이. 그러면 T는 A는 E, I는 E, L은 그래서 합치면 테일인데 이건 트레이가 아닌데 트레이는 어떻게 쓰면 돼? 얘가 아니고 T, R, Tour, A to array, tray, tail이 아니고 trade, tr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자우편은
이메일. 쓰는 방법은 이 쓰고 그 다음 M A I R mail mail이야 mail이야 을이면 R이 아니고 L이죠 mail이라면 mail 이메일 이메일 그러면 이게 이메일이면 이건 뭘까? 이마트 이게 이마트지 이마트 알겠습니까? 이게 이마트면 이건 뭘까? 롯데마트죠 롯데마트 이마트 이메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는 rain 쓰는 방법은 됐습니까? rain 무슨 시? 무슨 시? 그렇죠 rain 내가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이 속에 누가 싹 숨어요? 화장실 속에 누가 숨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그쵸. 다음번엔 알아야 돼.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하다란 뜻을 가진 누가 숨어 있다? 두가 숨어 있다 그랬어요. 숨어 있다가 뭐뭐 한다 할 때는 그대로 쓰는데요. 뭐뭐 하지 않는다 할 때는 don't를 만드는지, 웃는 말 만들 때 튀어나오는, 없다가 안 보이다가 튀어나오는지, 이렇게 합니다. 콜록콜록. rain. 그 다음에 기차 뭐라고? 기억이 안 난다? 그렇지 트레인 됐습니까?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겠어요 트레인 쓰는 방법은 트레인 그 다음에 N 됐습니까? 트레인 트레인 이름시 하다시 쓰이고요. 그 다음에 꼬리는 꼬리 테일 뭐라고요? 꼬리 테일 쓰는 방법은 그렇지 테일 테일 그 다음에 달팽이는 스네일 쓰는 방법은 오케이 달팽이 안에 손톱 있네요 그치? 달팽이가 손톱을 먹었나봐 아플텐데 스네일 귀엽다 그치 계속 스네일 그 다음 페인트 쓰는 방법은 그렇죠 페인트 그래서 하다시와 이름시 뭐뭐 하다와 무엇 페인트 물감 페인트 됐습니다 오케이